주선수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마스터즈. 자, 2세트에 제가 스코어 맞추기 하겠습니다. 네, 심판의 콜과 함께 남자 마스터 결승전 결승. 시작합니다. 자, 정경 선수가 먼저 서비스를 가져갑니다. 네. 자, 이상진 선수가 왼손잡이라서 백핸드에서 서브를 시작한 거죠. 네. 근데 너무 잘 받았죠. 네. 코트를 바꾼 것 치고는 이상진 선수가 너무 리턴을 잘 받았습니다. 자, 좀 전에 송동호 선수에게 1구에 시도했던 그 백핸드 중간 보스를 시도했는데 다운이 됐어요. 굉장히 네. 예리하게 들어가긴 했는데. 네. 이상진 선수 뭐 돌아가는 스타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뭐 기회가 나면 바로 공격샷을 네. 지금 결정짓고 있는데 말씀드렸지만 이제 저게 장점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무섭지만 예.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가거나 이제 경기 뒤쪽으로 갈수록 쳐야 될 그 샷이 좀 주는 네. 거죠. 전술적으로 조금 어려워질 수 있는 단점이 있긴 합니다. 자, 초반에 정규웅 선수 특히 저 백핸드 발리 드랍을 놨는데 자, 읽고 잘 따라 들어가서 두 선수 다 뭐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선수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경기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렇죠? 두 선수 다 맞드롭으로 네. 저렇게 드롭을 많이 쳐서 공을 시킬 거면 웜업을 왜 했을까요? 그래도 센 공도 쳐봐야 되니까 일단 드롭만 칠 게 아니라 제가 너무 두 선수가 드롭을 잘 치길래 네. 심통나서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정말 자, 좋은 드롭들을 갖고 있어요. 네. 드롭만 뭐 좋겠나요? 두 선수가 뭐 기량이 어마어마하니까 네, 샷들이 네. 네. 자, 깍꿍님 누구세요? 대근영님을 여기서 왜 찾으시는 거예요? 자, 맹종님 여기 와 계시는 걸로 제가 아는데 화질 좋다고 네 맞아요. 제가 아까 그 말씀을 좀 잠깐 드리려고 했는데 이상진 선수 포핸드 그 드라이브 샷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상대 선수가 포핸드 지금 이상진 선수는 상대 선수 백핸드 쪽에서 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포핸드를 네, 정규용 선수는 이상진 선수 포핸드 쪽에서 싸움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진 선수가 지금 왼손잡이기 때문에 백핸드가 포핸드라는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정규용 선수는 자기의 포핸드 쪽으로 공을 가져가서 요리를 해야지 유리하다라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도 중요하지만 네. 이상진 선수 포핸드가 굉장히 강하고 정확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핸드로 그 전에 쳤던 송동호 선수나 지금 정규용 선수도 받아내는데 급급하거든요. 네, 지금 네. 정규용 선수 백핸드 쪽에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오히려 이상진 선수의 백핸드 쪽으로 공을 좀 보내서 랠리를 네, 하다 보면 찬스가 더 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이야, 지금 연속해서 3점을 가져갑니다. 정규용 선수. 역시 뭐 중앙으로 쏠리면 여지 없죠. 네, 네. 시도 때도 없이 나오는 드롭. 공을 어떻게 저렇게 잘 죽일 수 있을까요, 정말? 그러니까 공을 뭐 죽인다는 표현도 그렇지만, 네. 그러니까 잘 다루는 거죠. 네, 공의 네. 컨트롤 때린다기보다는 공을 진짜 손으로 만지듯이, 그렇죠? 네. 예, 공을 이렇게 잡아서 던지듯이 그런 식으로 공을 치는 게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저런 컨트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정규용 선수가 그 전자 쪽에서 명장 타이틀을 갖고 있는 선수라고 네, 우리나라에서 네. 몇 안 되는 네. 그래서 그런지 손기술이 네, 진짜 뛰어난 것 같아요. 감각이, 감각이. 네, 네. 좋으신 것 같아요. 뭐 이상진 선수도 지금 저희가 정규용 선수 드롭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네. 멋진 드롭을 계속 보여주면서 나도 잘 친다 네. 네, 이런 거를 시위하듯이 보여주고 자신감 있는 게임을 드롭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저럴 거면 공을 왜 데웠는지 네. 또 드롭이죠. 네. 와. 하지만 타이밍상 드롭이긴 했어요. 네. 이상진 선수 좋은 드롭입니다. 자, 게임볼에 먼저 한 첫 번째 세트는 이상진 선수가 첫 번째 세트 11대6으로 가져갑니다. 하지만 또 2세트는 정규용 선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자, 정규용 선수를 또 주목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정규용 선수 코치라면 네. 세컨 게임에서는 네.
좀 앞볼을 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말씀드렸지만 이상진 선수 뭐 우리나라 마스터급에서도 몇 안 되는 테크니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찬스볼이 오면 드롭샷을 치는데 뒤지지 않아요. 네, 네. 굉장히 좋은 드롭샷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한 공격이나 어설픈 드롭 보스트는 이상진 선수한테 오히려 역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첫 번째 게임에서 충분히 이상진 선수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네, 세컨 게임에서 정규영 선수 들어갈 때는 좀 숏볼을 치는데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정규영 선수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를. 네. 자, 두 번째 세트 제가 명품 곰탕 다시 하나 가겠습니다. 제가 시작해서 요이땅 하고 글 올려드리면 그때부터 이제 스코어랑 세트 맞추기 하시면 됩니다. 자, 드셔본 제가 분명 말씀드리는데 보내드리지만 후기 꼭 남겨주셔야 돼요. 자, 4점까지 받습니다. 시작. 아, 지금도 곰탕 맛있게 잘 먹었다고 나답이죠. 네. 네, 지금도 각도가 너무 컸어요. 정규영 선수. 네, 이상진 선수도 드롭이나 발리 드롭을 잘 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어설픈 샷은 네, 어렵습니다. 조금 더 컨트롤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길이나 컨트롤에. 네네. 아, 이번에는 초반에 경기가 잘 안 풀리네요. 아, 지금도 좋지 않아요. 네. 저런 그 백핸드 발리 드롭 정도면 말씀드렸다시피 이상진 선수 좋은 드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결정샷을 갖고 있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자, 오늘 정규영 선수 게임이 잘 안 풀리네요. 네. 지금 같은 샷 좋아요. 네. 네, 저렇게 컨트롤하면서 뒤로 보내야 되는데 네, 정규영 선수 오늘 샷이 샷감이 좀 초반에는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아, 좋았습니다. 저 드라이브 샷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또 순간 네. 눌러서 드롭으로. 정규영 선수 드롭은 누른다는 표현보다는 예, 깎는 거죠, 볼을. 예, 살짝 계란 잡을 때 우리가 손을 뒤로 해서 잡듯이 네네. 라켓을 살짝 뒤로 빼면서 안아서, 예, 안아서 살짝 깎아놓기 때문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탁구 경기에 상대방 드라이브를 수비할 때 선수들이 네. 저런 깎아서 이렇게 치는 네, 그런 네. 샷을 많이 구사하는데 예, 그런 드롭을 많이 구사하고 있어요, 정규영 선수. 받았죠? 네, 이번에는 이상진 선수 좀 아쉬운 게 드라이브를 치기에는 정규영 선수 볼이 상당히 낮았어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드롭샷을 치다가 보니까 실수가 나왔는데 저런 상황에선 조금 로브성으로 띄워주면 어떨까. 그러면 이상진 선수 정말 더 훌륭한 선수가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장에서는 모두 다 지금 숨죽이고 결승전을 보고 계세요. 오늘 정규영 선수 게임이 잘 안 풀리고 있네요. 지금 같이 이렇게 툭툭 치면서 저런 패턴, 아, 지금은 조금 짧았죠. 네. 이상진 선수. 찬스 왔는데요. 역시 드롭이네요. 날카로운 드롭입니다. 네. 뭐, 찬스가 왔을 때 가장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샷 구사하는 거, 뭐, 정석적인 플레이죠. 네네. 네. 놓치지 않죠, 마스터들은. 찬스볼이 오면. 이상진 선수, 뭐 정규영 선수 서로 많이 붙어봐서 서로의 패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렛이 되긴 했지만 정규영 선수 지금 같은 패턴이나 전술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툭툭 치면서 이상진 선수가 앞쪽으로 못 나오게 해주는 거 중요합니다. 날카로워요. 이상진 선수 칼 갈고 나왔나요? 샷이 굉장히 날카롭습니다. 오늘 뭐 거의 회를 뜨듯이 공을 뜨고 있는 이상진 선수입니다. 저희가 토요일 날마다 이상진 선수가
지금 그 남사 스쿼시에 와서 운동을 하는 걸 가끔 봐요. 저 이제 서동삼 선수 한 번씩 운동 가면 한 달에 한 번쯤 운동 갈까 하는 서동삼 선수 따라서 한 번씩 가보면 네네. 거기 있는 이제 그 임동현 선수 경기대표 선수 코치님이 계세요. 그분이랑 게임을 이제 이상진 선수가 칩니다. 근데 두 선수가 거의 뭐 삐까삐까하게 게임을 치거든요. 그래서 이상진 선수 연습하더니 기량이 다시 또 지난번 마스터즈 때랑은 좀 다르게 네. 오늘 샷 굉장히 날카로워요. 이제 말씀드렸지만 좀 앞볼에서 강한 드라이브만 구사하는 것보다는 약간 로브성을 구사하면 어떨까 하는 조금의 아쉬움이 있긴 한데 뭐 워낙 강력한 드라이브와 정확한 드롭샷을 갖고 있는 선수라 그리고 지금 발리로 상대 선수를 프레스하는 능력도 상당히 좋아요. 자, 정규용 선수. 볼이 굉장히 벽에 붙어서 정확하게 붙어 나갔기 때문에 이상진 선수는 스트로크를 얻기 위해서 일부러 팔을 피고 들어갔는데 받아들여지진 않았네요. 공이 너무 붙었어요 벽에. 자, 정규용 선수 7대6 상황에서 한 점 더 잡고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저희가 3세트 가기를 바라는데 결승전이니까 이상진 선수 너무 예리한 샷들이 오늘 너무 잘 들어가네요. 잘 들어가니까 더 자신 있게 치는 거예요. 지금도 저도 사실 예상 못했거든요. 정규용 선수도 안에서 게임 치고 있는데 얼마나 예상이 안 됐겠습니까. 근데 드롭샷들을 막 자신 있게 애들 치니까 쫓아가기가 어려워요. 더 본인의 주특기들을 정확하게 잘 쓰네요. 자, 지금 샷 받았어요. 이상진 선수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끝까지 쫓아가서 크로스로 굉장히 빠르네요. 발이 굉장히 빠릅니다. 야, 자, 여기서 더 점수 한 점 주면 이제 상황이 어렵습니다. 강력한 포핸드 드라이브. 아까 정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포핸드 드라이브가 엄청 강해요. 와, 오늘 저렇게 지금 포핸드에다 붙여주면 어렵습니다. 백핸드 가야죠. 그렇죠. 정규영 선수 지금 나머지 희망은 이상진 선수의 백핸드 쪽에 붙여주고 앞쪽에 오는 드롭을 노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포핸드 쪽으로 주면 힘들어요. 포핸드 쪽으로 주면 힘듭니다. 백핸드 쪽으로 줘야죠. 그리고 지금처럼 드롭샷 오는 거 받아줘야 돼요. 방향을 한번 틀었는데 속질 않아요. 좋아요. 아주 정확한 드롭이었습니다. 벽에 완전히 붙어서 나오는 바람에 스윙을 했지만 공을 맞추질 못했습니다. 지금처럼 이상진 선수 백핸드 쪽에서 싸움을 해야 되고 지금 패턴으로 봐서는 이상진 선수는 백핸드 쪽에서는 강한 드라이브보다는 드롭샷을 많이 구사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기다리는 거예요. 백핸드 쪽에다 공을 주고 기다려야죠. 다시 한번 한번 수비하고요. 아쉽습니다. 정기용 선수 마지막에 최선을 다했는데 발동이 좀 늦게 걸렸어요. 아쉽습니다. 자,